안녕하세요. 야에로아트입니다. 오늘은 연못 위에 작은 배한 척과 주변에 있는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에 앞서 물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봤을 때 물감이 아,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적으로 짠 겁니다. 퍼머넌트 그린, 샙 그린, 비리디안, 그린시 옐로우, 에메랄드, 그리고 올리브 그린이 있겠고요. 그리고 퍼머넌트,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 바이올렛 그레이, 파운데이션 그레이, 블루 그레이, 울트라마린 블루, 잠블리언트, 옐로 라이트, 오렌지, 옐로 오커, 크림슨 레이크, 번터 시엔나, 로즈 바이올렛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부분이죠. 복잡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될지도 감을 못 잡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 소재를 선택을 할때 이런 유사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그리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가 이걸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시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50%에 50대 50으로 나눠졌죠. 거기에서 보면은 물에 떠 있는 배와 그리고 투영되는 그리고 반영되는 이런 그 표현들 그리고 여기서 얘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오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오는 거고, 이거를 먼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배의 모양, 이 모양도 이 럭비공처럼 이렇게 타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 표면에 많은 이런 이끼들이라든지 이렇게 떠여 있는 이런 그 먼지들이라든지 이런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맑지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이 배를 잘 살펴보면은 이배 모양의 요런 부분들 앞에 있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 양철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주변에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 거예요. 1, 2, 3, 4. 방금 말씀드렸던 1이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주제인 거죠. 세 번째, 엑스트라.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원포인트의 주제가 되는 부분은 잘 표현이 돼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주제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을 자꾸 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제가 점점 약화가 되고 시선이 분산이 돼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놓고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시선을 몰아서 집중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물이라는 느낌, 물 위에 배가 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물의 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씨 변화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집중이 안 되는 거고,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해서 좋은 그림이냐, 아, 별로 좀 불편한 그림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주어져 있는 색상을 먼저, 배를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자, 에메랄드 있고, 울트라마린 두 개를 썼고요. 그리고 샙 그린하고 올리브 그린 이렇게 섞어서 배에 있는, 배가 가지고 있는 색깔부터, 자, 베리디안 조금 넣고요. 색상부터 먼저 그려 나가죠. 여기서의 쓰는 붓은 우선 기본적으로 쓰는 게 804입니다. 4호 화홍 에서 만들어졌고요. 자, 요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배에 이렇게 비치는 거를 표현하실 때 여기도 같이 그려주면 더 좋죠. 자, 여기에서 크림슨 레이크도 같이 한번 쓰면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지죠. 자, 이 반영되는 이런 느낌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울트라마린 하고 크림슨 레이크를 조금 써서 배에 이런 느낌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류의 색상이다 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요 땅에 살짝 걸쳐져서 올라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색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밀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요 밑에는 이렇게 이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물이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바이올렛, 아니, 그리니시 옐로우 색상을 조금 써서 배 주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위로 올라가면서 색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선은 이제 주제되는 부분들을 먼저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제를 먼저 딱 해놓고 나서 주제가 계속 돋보이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바이올렛,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 그린, 크림슨 레이크. 자,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죠. 다음이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가지런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 위로는 이렇게 다음 색깔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색깔이라면 이 나무도 있죠? 나무도 브라운 계열 색깔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색깔이 올라갈 거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비슷하게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시에 얘가 들어가야 될 색깔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자, 여기도 색상이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같이 존재한다면 같이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하나씩 지금 만들어주면서 울트라마린, 크림슨 레이크. 크림슨 역할은 이 어두운 부분의 영역에 대한 이 채도에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농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도 색상이 비슷하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색상이 함께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죠. 이렇게 보면은 번터 시엔나 있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같은 관련된 색깔이 있죠. 여기는 그 색깔에 그린 계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음에 요게 다 되고 나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슷한 색깔이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침범이 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조금 흔들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물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에 대한 느낌을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흔들어주면서 색상이 바뀌죠. 샛그린하고 조금 색깔이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녀석하고 이렇게 만나죠. 만나면서 요 방금 칠했던 색깔이 주변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따라가죠. 자, 따라가면서 자, 요런 부분들은 얘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자, 이렇게 천천히 색상을 몰아줍니다. 자, 몰아주면서 자, 물에 비친 거라든지 자, 옆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림슨 레이크에다가 기존에 있던 색깔을 조금 같이 써주면서 그리고 색깔이 바뀌죠. 비리디안하고 샛그린으로 옮겨갑니다. 자, 옮겨가면서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색상이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샛그린하고 그린시 옐로우. 자, 주변에 있는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울트라마린, 올리브 그린. 자, 옆으로 따오면서. 자, 이렇게 따오면서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밝은 건 놔두고요. 나중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색깔이 존재하죠. 자, 비슷하게 잡아줍니다. 자, 대략적으로 색상을 잡아서 여기 이제 물빛 비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잡아주면 좋겠죠. 자, 오렌지, 더 시엔나. 자, 자세히 보면은 요 주변에 있는 색깔이 자, 밑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색상의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의 변화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샛그린 하고 오크를 써서 저쪽에 안쪽에 있는 색상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는 이제 큰 면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칠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배로 다시 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면서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아, 여기도 일단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비슷한 색깔들이 껴 있으니까 자, 한번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가면서 색상이 조금 그늘에 의해서 색이 바뀌죠. 크림스네이크 자,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자 위로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렇게 되면 색상이 뭔가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요 색깔, 에메랄드 색깔, 약간 이질감이 있죠. 주변에 있는 색깔하고는. 퍼머넌트 그린. 자, 여기도 이렇게 색상을 주면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붓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리브 그린, 크림스네이크 별도로 자, 비리디아 비리디안, 크림스네이크 두 개를 써서 자, 여기에 침범하지 않도록 지금 쓰는 거는 이제 800이에요. 1호. 이렇게 느낌을 주면서 배를 잘 살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주제가 죽으면은
내가 뭘 그려야 되는지, 뭘 그렸다라는 거를 설명이 안 돼요. 항상 이 주제를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배 모양의 이런 느낌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이렇게 배 모양이죠. 배를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색깔, 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양철로 만들어져 있는 배라서 이게 페인트가 벗겨진 거죠. 페인트도 벗겨지고 녹도 생기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되면서 아 이게 녹이 슬었고 이런 배가 좀 오래됐고 세월이 좀 있구나. 그래서 이 주제가 확실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주제가 약하면 아무리 다른 걸 만진다 하더라도 핵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림에 집중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좀더 이제 이거는 로즈 바이올렛하고 오렌지하고 섞어서 노란색 크림슨 네크도 있죠. 섞어서 여기도 색깔을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좀 포인트를 좀 확실하게 줘야 되겠다. 여기에 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포인트를 여기 차이니즈 레드하고 페인트가 이제 벗겨졌으니까
이런 거를 묘사하면 더 좋죠. 미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디안 색그린 에메랄드 화이트 요거 이제 배라는 이 느낌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레이 여기도 화이트 이렇게 배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밑에는 보여지는 거니까 밑에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일단은 약간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면서 그리고 여기 비치는 거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녹슨 것도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조금 더 짙게 울트라마린하고 크림슨 레이크 두개 밑에 여기도 크리스 네이크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쵸? 여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나요? 들어갔으면은 804 20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게 밑에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도 위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선은 샘그림, 올리브 그림. 그 다음에 위에도 보여져야 되니까 자, 그린시 옐로 퍼머넌트 그린 옐로 자, 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우선은 이게 이제 큰 붓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큰 면적을 잡을 때 어떤 이제 면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 부분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크게 잡습니다. 여기도 올리브 그린. 샘그린 일단 밑에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위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울트라마린 들어가 볼게요. 울트라마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붓을 바꿔서 804로 올리브 그린 옆으로 치면서 자, 모양을 잡아줘 봅니다. 크림스네이크 자,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 물결이죠. 미리 비친 거 다 위에서 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밝은 거를 또 올려주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울트라마린, 올리브 그린. 자, 이렇게 됩니다. 크립스네이크 길디안 비치는 거라든지 요런 것들 보이죠? 기름을 쓰고요. 퍼머넌트 그린, 에메랄드, 옐로우 오크 들어가서 여기 위에 물 위에 비치는 이런 이끼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좀 들어가 볼까요? 잠블리언트도 있죠?
엠벌리언트도 하면 색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지니까. 화이트 엠벌리언트 기존에 있는 색깔에다가 여기는 화가촌 치밍미술학원입니다. 대구에 있고요. 성인을 위주로 성인 전문 화실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쪽이죠. 물이라는 느낌은 이 반영에 있어요. 반영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맑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탁한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연잎도 있네요. 연꽃도 있고. 자, 그리고 요 색상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메랄드 그린, 비리디안, 색그린. 자, 여기도 이렇게 좀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이시 옐로. 조금 더 짙게 들어가 볼까요? 올리브 그린, 색그린, 번트시엔나, 색그린. 이렇게 이제 물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표현하면은 물에 비치는 영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되는 느낌이 들죠. 자, 여기도 위에도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바이올렛 그레이, 파운데이션 그레이, 블루 그레이 섞어서 화이트 위에 조금 물에 비치는 듯한 느낌에 한 번씩 잡아줍니다. 화이트 두 개. 이걸 먼저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크게. 여기도 이렇게 흔들면서 위에를 잘 살펴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흔들면서. 물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건 여기까지 일단은 좀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 한번 맞춰보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기존에 있던 색깔에서 블루 그레이 넣고요. 뒤쪽에 있는 색상을 블루 그레이를 넣으면 톤이 한 톤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색상을 잡아줍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렛 그레이 큼직하게 면 처리를 하는 거죠. 셉그린 울트라마린 앞에도 해보겠습니다. 블루 그레이, 비리디안, 파운데이션 그레이. 자, 색상 잘 보시고요. 여기에는 에메랄드 샛그린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모양을 갖춰 줍니다. 옐로 라이트 큰 면으로 잡아주죠. 잠블리한테 잠블리한테 옐로우 여기도 일단 큰 붓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나중에 앞에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블루 그레이. 뒤쪽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밀어주는 게 좋겠죠. 밀어주면서 앞에 있는 것과 확실한 구분을 지어줍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한번 큼직하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사를 들어가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편하겠죠. 샛그림. 여기 샛그림. 그린필. 그리시엘로 두 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옐로우코, 잠블리언트, 그레이, 파운데이션 그레이예요. 이것들은 역시 여기 밑에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레이에 자, 뒤에 집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집도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쯤 돼서는 이제 나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를 하나씩 그리면서 자, 파운데이션 그레이 올리브 바이올렛 그레이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서 참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시엔나 들어가고요. 자, 이런데도 약하게. 자, 일단 이제 기존의 색상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얘들을 나타내는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조금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계속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고 따듬고 여기도 뒤에 있는 요런 느낌들 요런 느낌들은 이렇게 해서 관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관계 정리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린 크림슨 레이크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이 대비관계 있죠. 대비관계를 좀 분명히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것도 하나씩 관계 정리를 통해서 집도 그렇고 집 주변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앞에 있는 건 뺐습니다. 안 이뻐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라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대비 관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나무가 어둡냐, 뒤에가 어둡냐. 그래서 이런 채도 대비라고 하죠. 관계 정리가 채도 대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리고 형태에 대한 대비 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얘네들도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 정리가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접읍니다. 그렇죠? 관계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여기 나중에 얘들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도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관계 정리 필요하겠죠? 올리브 그린입니다. 올리브 그린 기존에 있던 색깔에다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를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점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도 관계 정리가 필요하죠. 비리디안입니다. 크림슨 레이크. 에메랄드. 조금 색상이 순환되게끔. 깊게 들어가죠. 나중에 조금 밝은 거 올라갈 거니까 나무 들어갈 자리 조금 만들어 놓고요. 올리브 그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블루 그레이, 블루 그레이. 블루 그레이를 쓰면서 두 개를 섞어서 자, 여기도 조금씩 색상을 만들어 가죠. 자, 기존에 있는 색상에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있는 집 부분들 그레이 흰 집을 한번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리브 그린 본드 시엔나 두 개를 섞어서 울트라마린 시엔나
조금 듣고 올게. 여기도 이렇게 또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밝은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빛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 그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컷. 옆으로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크리스네이크, 번터시엔나. 조금씩 이제 색상을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그레이. 요런 거는 또 이쁘죠? 요런 걸또 해놓으면은. 요런 데를 조금 신경 쓰면은 더 이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좀 확실하게 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잠블리언트를 써서 색상을 한번 볼게요. 색상을 봐서 여기도 옐로우 이렇게 밝게 그 다음에 앞에 얘들도 좀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나무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무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한번 잎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그레이, 퍼머넌트 옐로크.
여기도 같은 느낌의 색상이니까 자, 한번 찍어주는 게 좋겠죠. 찍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덧칠을 주면서 여기 이 부분들이 천천히 밑에서부터 얼마만큼 치고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블리언트 뒤쪽으로 가볼까요? 뒤쪽으로 가서 일단 뒤쪽에는 그레이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나무가 조금 채도가 좀 낮으면은 뒤에 색상을 이용을 해서 얘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더 어떤 효과적이죠. 이렇게 돋보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색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 뒤쪽에도 옐로 라이트 잠블리언트 여기도 색상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와야 되겠죠. 색상이 오면서 자, 그레이 파운데이션 그레이입니다. 옐로우 그죠? 두껍게 해서 올려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하늘이 좀 보이죠? 하늘 보이는 부분들은 좀 뒤쪽에 멀리 있는 산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 좀 멀리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칠을 할 때 붓을 조금 바꿔볼게요. 800이죠? 800에 다시 색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화이트. 자, 이렇게 찍어서 요런데 이제 약간 몽글몽글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찍어서
나뭇잎을 표현을 해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딱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한번 이렇게 했으면 또 정리를 또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모양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그림이 더 선명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대비관계를 잘 해야지만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완성도라는 그런 거를 인지가 잘 못했을 때는 이렇게 관계 정리라든지 이런 마무리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법만 조금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림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완성이고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와 함께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 나가면서 아,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중요하죠. 항상 관계 정리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죠. 와서 조금씩 이제 나무의 형태도 갖춰지기도 하고 나뭇잎도 이제 구색을 갖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할 때 그냥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를 그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캔버스에다가 옮기실 때 한번 말리면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연구를 하면은 지금 제가 영상을 계속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림을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그 원리의 이해만 조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의 이해. 아, 저게 저런 원리로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집에서 특히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방법을 그동안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조금씩 알면서 여러분들의 작품 하시는 거에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이 나무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박혔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위에도 정리했듯이 밑에도, 근데 위에는 아직 다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도 밑에를 먼저 다 해줘야지만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갖춰지고 있죠? 화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올려도 되죠. 이렇게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이 중요하죠. 그리고 살짝씩 위에 보여지는 거. 여기도 자, 이런데도 이제는 밝은 원하는 방식대로 밝게 올라가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게 저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구나.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원하는 작품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밝은 거를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쯤에서는 뒤에도 이제 밝은 거를 또 잡아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시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뒤쪽에는 그렇게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을 안 댈 수는 없거든요. 자, 이런 정리를 나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두껍게 올려도 되죠.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기도 조금 더 짙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밝은 부분만 했으면은 또 어두운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큼직하게 여기도 좀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물도 물감을 좀 많이 써서 이런데도 비치는 부분들 아 여기 훨씬 더 조금 더 밝게 해도 되겠네요. 네. 자, 이쪽에도 자, 뒤에 밝게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들 자, 돌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서 더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더 섬세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호수 연못 위에 배가 한 척이 있는 이런 조금 복잡한 풍경이죠. 이거를 오늘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여기도 약간만 어두운 부분, 이렇게 밝은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또 어두운 부분에 이제 가지 부분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이로아트였습니다.